솔베이 불멍 텐트 다 개방돼 있어요. 여기 에어컨이 없어요. 플라이 설치했고. 아, 이제 불 홀홀홀 타는 거 봐요. 만지 캠핑장입니다. 여기 주차장이고요. 바로 앞에 무인정상기 있고. 오늘 그래도 좀 들어왔네요. 이제 해가 막 떨어지려고 합니다. 피칭 이제 시작하고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여름에 난지 캠핑장 사람들 거의 없죠. 텐트 피칭 마무리할게요. 인대가 뻥 뚫렸어. 이 3m, 3m에 아, 높이가 2m 이렇게 이제 뻥 뚫렸고요. 여기 코트 텐트 하나 올릴 거예요. 정리는 하지 않았지만은 다 개방돼 있어요. 여기 천정이 이제 오른쪽 보면 여기 메시창이 있습니다. 여기도 메시창이 있고. 간이 침대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트 텐트를 간이 침대 위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침대 위에다 코트 텐트 비달리더를 갖다 올렸는데 살짝 크네요. 코트 텐트 설치는 끝났고요. 여기 간단하게 잠자리 보강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플라이까지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플라이 설치했고 텐트하고 코트 텐트까지 다 설치를 했습니다. 기본 세팅은 이제 끝냈고요. 잠자리도 이제 마무리 지어야죠. 타프팬은 여름에 또 그렇지만 겨울에도 공기 순환용으로 괜찮아요. 저거 이제 이렇게 리모컨으로 작동이 됩니다. 몇 메터 텐트 내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이제 테이블 세팅해야 되겠네. 이제 개우포를 붙였는데요. 아, 모기 잡는 퇴치 기구가 오늘 두 개입니다. 요거하고 스프레이 형태. 스프레이는 이제 모기 잡히는 소리예요. 모기아웃, 스마트 모기아웃. 아, 이제 바베큐 할 수 있을 정도 불 붙었네요. 아, 불 정말 잘 된 겁니다. 아, 이제 불 홀홀홀 타는 거 봐요. 별로 더운지 모르겠어. 날씨가 좀 풀려가지고. 꽃갈비지, 꽃갈비. 불이 너무 좋아. 소고기 꽃갈비라 많이 안 익혀도 돼요. 불이 너무 좋아가지고 마늘도 금방 탈 정도.
혼자 묵기는 맞네. 가로 때는 좀 멀리에서 더워서 여름이라 사실은 불 안 켤라 그랬는데 잘 풀려가지고. 빨리입니다. 아, 이제 마무리하고 자려고요. 잘 시간 되니까 주변에 아까 여기 다 있었는데 다 가고 없네요. 지금 이 넓은 땅에 캠핑장에 지금 야영하는 사람은 제 혼자예요. 저쪽 바베큐장하고 캠파이어장에도 10시에 다 마감했고 여기도 사람이 아까 있었는데 지금 다 출세하고 가버리고 없습니다. 저 가운데 밝은 불빛이 제 텐트 있는 쪽이고요. 지금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가고 없습니다. 개수대도 텅 비었고 보시면은 텐트 안이 전부 메시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바깥에 있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예요. 이제 정리하고 닦게요. 날이 밝았네요. 아침이에요. 이 메시창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렇네. 바깥에 텐트 색깔 때문에 이 코트 텐트 색깔이 이렇습니다. 아, 다 젖어서 섞이는 온 거야. 비 온 거야. 또 밤에 비 왔나? 흐려졌네요. 비 왔나 봐요. 아침입니다. 어제 꽉 찼었는데 살짝 비 내렸나 봐요. 밤에 어제 바람이 없어서 그냥 팩만 받고 텐트 설치했었거든요. 자, 아침입니다. 솔베이고요. 어제 방향을 기계 잡지 않은 거는 바로 옆에 다 텐트들이 있어가지고 어제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옆으로 돌렸어요. 어제 스트링 설치 안 했어요.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뒤쪽에 저기 와, 아침에 새소리. 네, 난지 캠핑장이 아침입니다. 아직 해 뜨기 전이에요. 불도 안 꺼졌네. 해 뜨는 모습입니다. 와, 이제 강렬하게 뜨네요. 막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여기
어제 살짝 비가 왔는지 젖어가지고 텐트 말리고 이제 정리해서 가려고요. 네, 난지 캠핑장인데 아침에 이제 막 햇살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쪽에 데크존 쪽은 많이 있었고 여기 프리 캠핑존에도 있었네요. 난지 캠핑장이에요. 저쪽에 왼쪽에 글램핑존하고 바로 앞에 무대도 있고 저기 매점인데 아직 문 안 열었네. 자, 이제 쓰레기까지 싹 추세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끝났고 실어서 갈게요. 아, 날씨 엄청 뜨거워. 자, 비 오더만은